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이제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뭐 이제 파월 발언이, 뭐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제 금리가, 지난 9월 달 점도표 상에서 내년도 목표 금리가 4.6%였지만은 파월의 발언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시장에서는 그게, 뭐 4.5나 4.75가 아니라 어쩌면 5.0 이상도 될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면서 어제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사실 어제 좀 그래도 괜찮았죠. 예, 우리 시장은 어제 그저께 이제 미국에 빠진 거에 비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은 장중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줬고 특히 전기차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좀 들어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져도 우리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12월 달에 0.75% 금리를 올릴 확률,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을, 다시 또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52.8%, 지금 이제 절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이 어제 했던 얘기 중에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할지, 2월 달에 할지,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12월 달에 속도 조절을 안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12월 달도 0.75%를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확률이 52.8%, 시장에서는 여전히 12월 달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0.5% 인상 확률은 이제 47. 2%, 0.5% 인상 확률을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3월 달 기준 금리, 목표 금리를, 5.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얼마로 지금 점치고 있냐면은 27.3%로 점치고 있어요. 근데 27.3%면은 이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듯 보이지만, 근데 일주 전에만 하더라도, 한주 전에만 하더라도 2.8%였거든요. 10배가 쭉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3월 달 내년도에 최고 금리가 아무래도 3월 달에 나올 걸로 지금 다들 예상들을 하는데 그 최고 금리 수준이 5.5%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내년도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갈 거고 또더 높게 가져갈 것 같고 더 오랫동안 가져갈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 영국의 중앙은행 BOE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89년 이후에 최대치고요. 이러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 잠깐 좀 볼까요? 어제 이제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 반등이 나올 거는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추가 반등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뚫을지 어떨지 이거 10년물인데요.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꺾이게 된다면 이제 쌍봉이라서 괜찮은 모양새인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거는 이번 CPI 결정과 함께 CPI를 보면서 아마 이게 결정이 될것 같아요. 밑으로 빠질지 아니면 더 이제 돌파를 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고용과 관련해가지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또 주간 발표가 됐죠. 지난주에 비해가지고 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증가세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고용이 견조하다. 이건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주식시장을 좀, 미국 시장을 좀 이끌어내린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종목별로 보더라도 어제 애플이 지금 폭스콘의 장조 공장 폐쇄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4% 넘게 어제 급락을 했죠. 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제 채용 동결한다 그러면서 주가 또 급락을 했고 이렇게 이제 큰 종목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빠졌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외국인들 매수로 좀 올려 붙였는데 장중에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60일선 부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60일인데 근데 그 지금 현재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가 미국 시장하고 약간 좀 디커플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좀 빠질 때 음봉이 나오는데 보면은 미국 시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음봉 아닙니까?
음봉이 지금 4개째예요. S&P 500이. 근데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전일까지 지금 양봉이 3개예요. 오늘까지 만약 양봉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하고 완전한 디커플링인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디커플링도 뭐 짧은 기간이야 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60일선을 앞두고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서까지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돼가지고 우리 시장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선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가 나올 걸로 보진 않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 또 바로 돌파가 나올 만큼의 우리 시장에 호재가 있느냐. 물론 갖다 붙이면은 뭐 올라갈 이유야 또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럴 만한 호재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뭐 잘하면은 옆으로 횡보 정도, 아니면은 오히려 어제 미국 시장보다 좋았다 하는 이유로 오늘은 좀 낙폭이 좀 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고, 돌파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종목별로는 지금 요즘에 이제 움직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전기차 섹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쪽은 굉장히 강하고, 또 뭐 네옴시티 건도 움직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으면서 반도체 전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전체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그래도 참 견조한 형태를 좀 보이면서 시장의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하는 말씀 좀 드리겠고, 종목별로 대응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또 핵을 쏘고 있는데요. 아니 핵을 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핵실험과 관련된 이제 가능성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예전처럼 그렇게 북한 그 대북 관련 테마주들이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제 대북 관련 뭐 스페코, 빅텍, 퍼스텍 이런 종목들은 또 올랐다가 또 음봉 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대북 테마주들이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막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테마주들에 대한 접근은 너무 연속성을 바라보지 마시고, 방산주들 하실 때는, 제가 방산주들 말씀드릴 때는 네 종목 말씀드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요 네 종목 정도. 그건 이제 실적을 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로봇 시장에 대해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10년 후에 로봇 시장이 6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5천억 정도까지 규모가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가 현재 스마트폰처럼 앞으로 10년 후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이제 막 돌아다닐 거다, 이런 서비스 로봇으로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과 관련해가지고 좋은 전망이고, 로봇주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큰 시세를 못 내고 있는데, 뭐 그중에 이제 또다시 이제 틈새 종목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뭐 섹터는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조선 쪽도 어제 기자회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자동차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반도체도 종목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다. 아직까지도 방산주들이, 대형주들이 이제 반등들이 꽤 나왔는데 눌린 구간에 들어가세요. 이제는 조정이 좀 들어오면 들어가도록 하시고요. 신재생 쪽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는 이제 우리가 뭐 수동 부품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작은 부품들 있죠. 컨덕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쪽으로도 들어가고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고, 전자부품 쪽에 수동부품 안 들어간 전자부품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가는데 일단 제일 큰 쪽은 반도체하고 모바일 쪽이죠. 근데 이제 이쪽이 지금 3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IT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아비코 전자가 실적이 2분기보다 좀 덜할 것 같아요. 감소 전망이고요. 근데 왜 추천을 하느냐면은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너무 좋아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뭐 때문에 좋냐면은 DDR5 때문에 그렇습니다. DDR5 시장이 올해 이제 상당히 이제 커질 걸로 전망들을 했는데 올해 속도가 그렇게 막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년도에 속도가 엄청 커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DDR5 관련주들 다 보셔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아비코전자는 DDR5향 수동소자 공급이 굉장히 늘 걸로 지금 보고 있고 23년부터 내년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모바일량 쪽으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그 이익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된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더 나갈 겁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는. 그래서 이쪽도 성장을 할 거고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패키징 기판 쪽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뭐 요즘에 패키징 기판 쪽에 안 좋을 리가 없죠. 계속해가지고 사업이 성장이 되고 있고 이것도 몇 년간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해나갈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그 베트남 쪽으로 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이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요즘 우리나라 이런 IT 회사들이 베트남 쪽으로 이전을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비코는 베트남에 가서 비용 절감은 뭐 확실하게 되겠죠.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돌아가게 되면 수익성 개선 얘기도 나올 겁니다. 지금 주가 잠깐 차트 보시면은요.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근데도 주가는 바닥 그리고 박스권을 아래쪽 하단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3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는 소화가 이미 됐다.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시가 2% 이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뭐 121선, 62선 다 어제 안착을 했네요. 목표가는 일단 13,500원 너무 높게 잡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 8,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계속될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다음 CPI 발표 때까지는 중간 선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벤트 확인하고 적극적 대응 해야 될 것 같습니다.